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일보 주간뉴스 브리핑입니다. 내년 4.13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대구 달서갑 지역의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역인 홍지만 국회의원과 전 공직자들, 방송사 사장 출신의 후보들이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각 기관마다 새누리당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포스코 협력사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면서 사정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포항지청에 특별사무실을 설치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4개 협력업체 외 압수수색 대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각에선 수사 대상이 외주사는 물론 전 협력사로 확대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일보가 17일 본사 강당에서 임직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경진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강에서 최 교수는 지역신문의 역할과 언론윤리에 관한 강연을 가졌습니다. 경북일보 임직원들은 특강을 통해 자살보도 준칙 등 보도윤리 강령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떡본가 김정희 대표가 모범업소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대표는 2대에 걸쳐 전통떡집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전통 명가의 명맥을 잇고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열정이 계속 빛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